1번.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fx는 원점을 지나고 3,0에서 x축과 접한다. 이때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넓이가 9라인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일단 내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이 fx가요. 일단 형태는 이거예요. fx는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요. 뭐 양수긴 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0을 지나고 있고요. 3에서 x축과 접합니다. 이 말은 x-3의 제곱. 이런 3차함수예요. 맞죠? 원래는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해서 는 구하면 되는데 우리 공식 알죠? 맞지? 3차와 직선 또는 3차와 2차든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무슨 공식 쓸 수 있어? 두 점을 베타 말, 그러니까 이거죠. 알파 베타 있을 때 3차 fx. 근데 얘가 지금 하필이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식 그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막 x-알파, x-베타의 제곱 이런 식 됐나요? 당연히 알파의 제곱이 있고 베타에 없어도 됩니다. 됐죠? 요런 식에서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3차에서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알파의 4제곱 요렇게도 넓이 구할 수 있다고요.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요 공식 이용해서 풉니다. 이거 적분해가지고 정리할 거 아니에요 나는. 됐나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면 넓이가 9인데요. 9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알파인데 여기서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3이죠. 그러니까 3 빼기 0에 얼마?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81이고 9는 12분의 a 곱하기 81이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거 9 되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거 4분의 3 되니까 a 값은 3분의 4가 돼버려요. 빠르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 이 fx가 지금 뭐냐면 최종적으로 fx는 3분의 4에 x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정리 끝까지 할게요.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f'x는 4x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고 이거 x죠. 쌤 안 적었죠?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가 되고 4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4에 x-1, x-3이 돼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다시 봐봐. 조금만 좀 바꿉시다. 그러면 쌤 여기 그릴까? 똑같이. f'은 뭐냐면 1하고 3을 엑셀펜으로 가지는 2차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문제에서 이 넓이 구하라는 거죠. 맞지? 자, 내가 3차일 때 공식 하나 있었다 했죠. 근데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쓰던 게 뭐야? 2차일 때죠. 맞지? 2차일 때 공식은 뭐예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의 dx 요건 얼마 돼?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 이것도 공식 있죠? 적분해도 되지만 식을 내가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적분해도 돼요. 맞죠? 적분해도 되는데 그냥 요 공식 그대로 쓰면 이 넓이 얼마 돼요? 6분의 절대값 a인데 a가 지금 뭐냐면 4거든요. 이 식에서는. 맞죠? f' 그래프 이게 f'입니다. 그래서 4에 베타 3 알파 1 세제곱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8 해서 답은 3분의 16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건. 2번 fx가 2차함수고요. 그리고 fx하고 또 다른 2차함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라는 저 2차함수하고 1,f1에서 만났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같다.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같다 요까지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y는 f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 그리고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까지 계산해라 이거죠.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접선의 기울기 같고 접점이 같기 때문에요. 확실한 건 이거죠. 내가 요 식을 잠시 GX라고 둘게요. 이거 그런 말 없잖아, 맞지? 쌤, 요거 잠시 GX라고 둡시다.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F1이랑 G1은 같아요. 문제에서 1 지점, 요 점이 두 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1이랑 G'1도 같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A값 찾아내라 이거죠. B값 찾아내라 이 말이라고요. 일단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6이랑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랑 같다는 말이고,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을게요. 내 미분식 안 적어도 되겠죠? EX 플러스 A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더하기 A가 되고요. 여기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EX이기 때문에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됩니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A값 이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되고요. A가 마이너스 4면 요거는 3이 되죠. B 넘어가면 4 되네요. 일단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가 3이다. 아 4다. 까지도 구해놨어요. 이때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누가 봐도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요 놈에 대한 적분하세요 이 말이죠.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요거 적분이네요. 적분 돌립시다. 적분 돌리면 3분의 2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이거고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집어넣으면 27, 9, 28 나오죠. 빼기 18 더하기 6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빼기 2 더하기 2 결론적으로 6 빼기 3분의 2네요. 3분의 18에서 3분의 16 나오나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fx와 y는 bx라는 직선이 4, f4에서 만난대요. 요점.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각각 s라고 t라고 했는데 이 s와 넓이 t는 같대요. 됐나요? 자, 이때 뭐 ab값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넓이 같은 거 이해 좀 합시다. 요 넓이와 요 넓이 같으면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이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랑 당연히 같겠죠. 맞죠? 얘를 1로 보내야 되고 얘를 1로 보내야 되는 어차피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첫 번째 이 넓이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개가 같다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넓이부터 구하자 이 말이야. 자, 이 넓이는요. 어? 2차 함수네. 그리고 x의 편이 0하고 a잖아. 맞지? 우리 흔히 구하는 공식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6분의 최고창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에서 뭐 뺀 거? 0 뺀 거에 3제곱. 이게 지금 뭐야? 넓이에요. 결론 뭐다 이거? 6분의 1 a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해볼까요? 요 삼각형 넓이는요. 이 길이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 a 집어넣으면 이 길이는 ab가 되죠. 맞나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 얘는 2분의 1 a제곱 b가 돼요. 근데 얘들 둘이 같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6분의 1 a3제곱이랑 2분의 1 a제곱 b랑 같고요. 어차피 a는 양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a제곱을 나눠서 무관하죠. a제곱 a제곱 빼버리고 됐나요? 양쪽 6 곱해버리면 얼마 돼? a는 3b가 되겠죠.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조건 넓이가 같다는 조건 때문에 a랑 3b는 같은 값이다 라는 건 내가 알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점 그냥 주진 않았죠. 맞죠? 4,f4에서 만난다 라고 언급해버렸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왼쪽 fx에 40을 넣나 그 이걸 gx를 한다면 직선 gx에 40을 넣은 똑같은 값이야. 그래서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a랑 요게 4 집어넣는 4b랑 같을 거라고. 그럼 양변에 4로 나누면
마이너스 하 플러스 A는 B가 되죠. 맞지? 얘도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 B에 대한 식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A에 3B 집어넣으면 요거 3B고 요거 넘어오면 2B 되죠. 는 4, B는 얼마다? 2다. B가 2면 당연히 A는 6입니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이에요. 4번.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왔어요.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고요. 얘가 1초에서 4초까지, 아니, 1초에서의 위치와 4초에서의 위치가 같대요. 됐나요? 그러고, 지금 문제에서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적분에서 1 집어넣은 값하고, 얘 적분에서 4 집어넣은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쌤이 XT라고 할게요. 위치. 적분하면요. 3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적분상수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빠질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1번 첫 번째 거가 뭐냐면 t에 1 집어넣는 t에 1 집어넣는 x1 값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T에 뭐 집어넣는? 4라고 했죠? 4 집어넣는 X4는요, 이게 뭐 이렇게 크노? 3분의 60? 4 빼기 32 더하기 4A 플러스 C에요. 어차피 적분상수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얘랑 뭐하다 또? 같다. 왜냐면 이게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거든요? 이게 위치잖아. 맞나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대. 그럼 같다 하면요?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A 더하기 C랑 3분의 64 빼기 32 더하기 4A 더하기 C랑 같으니까요. 일단 C, C 없애버리고요. A 넘기면 3A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30 됩니다. 맞죠? 요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3분의 63이니까 마이너스 21 나오네요. 이해했나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9잖아. 그럼 A 얼마 나와? 3 나오네요. 됐어요? 얘가 3이래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죠. 움직인 거리는 뭐야? 이거 넓이죠, 넓이. 누구 그래프에? F' 그래프에. 뭐 F' T 그래프에. 맞죠? 자, 근데 F'이요. 누가 봐도 1하고 3이죠. 이거 뭐 인수분해 해줘야 되나? t-1, t-3이잖아. 맞지? 최고차항이 1인. 그러니까 1부터 4까지의 움직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따로따로 구해서 두 개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적분 쓰면 뭐 돼요? 위치 변화량이 돼버리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우리 넓이니까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아까 예제 1번에서 했는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되죠. 6분의 1에 최고창 1이니까요. 6분의 1에 3 빼기 1의 세제곱. 이거 끝났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8이가 3분의 4죠. 얘가 이제 귀찮죠. 맞죠? 근데 2차 함수꼴은요. 조금이라도 요런 거 써야 되죠. 3부터 4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같죠? 좌우대칭이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이걸로 계산하자 이 말이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적분하래요.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3분의 4 되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 요 넓이도 3분의 4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같은 넓이 거니까. 그 문제에서는 3분의 4와 3분의 4를 더한 전체 넓이죠. 요거 답은 3분의 8, 2번이 됩니다. 5번.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PQ의 시각 T에서 속도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위치는 전부 다 원점이래요. 일단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위치식부터 할게요. 쌤이 대문자로 갈게요. 적분이니까. 됐나요? 첫 번째, 속도의 위치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a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c인데 원래대로 하면 얘가 t가 0에서의 위치가 전부 다 원점이야. 그 적분상수가 0이란 말이죠.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안 적을게요. 그 다음 얘도요. gt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c인데 얘도 마찬가지 원점이니까 끝. 그리고 2초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가 30이래요. 2초. 그러면 2초의 거리를 알면 되죠. 2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16이고요. 얘는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a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큰지는 모릅니다. 지금. 따라서 거리는 2a-16에서 뒤에 거 빼면 되죠.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돼요. 어차피 거리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맞나?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올 거다? 30 나온대요. 자, 요거만 정리하면 되죠. 안에 거 정리합시다. 절대값 6a-24는 30이니까 두 가지로 나오겠네. 6a-24는 30이거나 또는 6a-24는 마이너스 30이거나 넘어가면 6a는 54가 되니까 a 이꼴 얼마 돼? 9가 될 거고 6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 이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마지막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a 값은 9만 됩니다. 답은 5번이죠.